네, 9-1입니다. 흐르는 콧물 지긋지긋해. 나도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Do you know why your nose runs? 당신은, 야, nose runs라는 요 표현은 알죠, 그죠? 콧물이 흐르다라는 표현이죠. 당신은 왜 콧물이 흐르는지 아나요? When it's cold outside? 밖이 뭐하며? 추우면, 그렇죠. 외부가 추울 때 당신은 왜 콧물이 흐르는지 알고 있습니까? Is it because you have a cold? 당신이 have a cold는 다 알죠? 무슨 뜻이야? 그렇지. 이것이 당신의 감기에 걸렸기 때문일까요? Not necessarily. 이건 표현 잘 하세요. 표현. Not necessarily.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A runny nose. 콧물이 흐르는 건 doesn't always mean 항상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That you have a cold. 당신이 감기에 걸렸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There is a mucus inside of your nose. 당신 코 안에는 무커스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래, 이거? 뭐라고? 그렇지. 이게 점액이죠. 당신 코 안쪽에는 점액질이 있습니다. 이 점액질은요, catches dust. 뭐한데? 더스트를 캐치합니다. 먼지죠, 이거. 먼지를 붙잡습니다. From the air, 공기로부터 나오는. That you breath. 어떤 공기? 네가 숨 쉬는 공기로부터 먼지를 붙잡습니다. 이 점액질에 먼지가 들러붙는 거죠. 그렇죠? breath에 있는 이가 있는 거, 요건 잠깐 얘기 좀 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요거 이렇게 적어보세요. breath가 있고요. 또 breath가 있어요. 발음 똑같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가 들어있고 안 들어있고. 그렇지. 얘는 뭐예요? 위에 있는 breath는 명사로 숨,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이가 있을 때는 어떤 뜻이 됩니까? 동사로 숨 쉬다. 호흡하다의 의미가 되죠. 이가 있고 없고의 차이 때문에 여러분 신경을 이런 것들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이거는 주격 관계대명사 아니 목적격 관계대명사 썼죠. 네가 공기를 숨쉬는 거니까 네가 숨쉬는 공기로부터 먼지를 붙잡습니다. 그다음 요거는 이따가 영작하는 말이겠죠. 나 패스해 둘게요. 이 점액은 also make the air you breathe wetter. 네가 숨쉬는 공기를 더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요. 네가 숨쉬는 공기를 어떻게? 더 촉촉하게 만들어요. This helps. 이것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당신 숨쉬는 공기가 더 촉촉해지는 것은 도와주죠. 뭐 하는 걸? Protect your throat and lungs. 당신의 throat와 lung을 protect 하는데. throat는 뭐야? 이게 목구멍이란 뜻이죠. lung은 허파, 폐를 의미하죠. 당신의 목구멍과 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The colder and drier the areas. 더 차갑고 더 건조할수록 공기가. 이 문장, 여러분들. 이거 어차피 숙제로 낼 거긴 숙제로 내긴 하죠 이거 그렇죠? 근데 이건 오늘 요 문장을 오늘 해석하고 가세요. 더 플러스 비교급 나옵니다. 또더 플러스 비교급 나오죠.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하다. 문장 해석은 공기가 더 차갑고 건조할수록 더 많은 점액질을 당신은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밖이 춥고 건조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콧물이 더 많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So, in the winter, 따라서 겨울에 your nose, 당신의 코는 need to make lots of mucus, 많은 점액질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겨울에 당신의 코는 많은 점액질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When there is too much mucus, 너무 점액질이 많으면
It doesn't have anywhere to go. 이 문장, 그 점액질은 have anywhere to go.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So,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흘러내린다. 이렇게 되겠죠. 일단은 내용은 다 봤고요. 밑에는 거 볼까요? 선행사가 생략된 관계 부사가 나왔는데 뭐 위에 누가 나온 게 있었나? 나 그게 본 기억이 없냐? 그냥 자연스럽게 쓱쓱해서 넘어가고. 아 이거네 why 이거 첫 문장이라는 거구나. Do you know why your nose runs? 이거는 뭐 관계부사로 해서 이해해도 되고요. 뭐 여기 뭐더 리슨 생각된 거죠. 뭐 대단한 거 아니었구나. 넘어갈게요. 예, 다음 문장을 우리말로 옮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He didn't tell me why he was late. 해석 한번 해보죠. 그는 말하지 않았다, 나에게. 이 부분 해석 어떻게? 그가 왜 늦었는지. 간접 의문문으로 해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니면은 그가 늦은 이유를 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죠. 그렇죠. 이거는 뭐, 약간 보는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다음 페이지. 이 점액질에 대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코 안에서 만들어진다. 맞습니까? 네. 숨쉴 때 공기 중에 먼지를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 맞습니까? 네. 우리가 숨 쉬는 공기를 더 촉촉하게, 습하게 해준다. 맞습니까? 네. 양이 너무 많으면 목이나 폐에 좋지 않다는 말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겨울에 더 많이 필요하죠. 이것은 당신의 몸이 먼지를 막는 방법이다라는 말로 우리말에 맞게 배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갈까요? 이것은 당신의 몸이 먼지를 막는 방법이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디였냐? 이것이 방법이다. This is the way는 없죠. 그렇죠. 그럼 the way 대신 누구 쓰면 쓸수 있을까? How 쓰면 되겠죠. 예. How. This is how your body, keep out dust. Keeps out. 아, dirt구나.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우리가 관계부사 how는 잘 알고 있다시피 the way나 how 둘중 하나만 사용하죠. 그렇죠? 만 사용합니다. 요거. This is how your body keeps out dirt. 빠진 거 있습니까? 없죠? 오케이. 문장 만들어냈습니다. 아, 그다음 윗글에 빈칸에 들어간 말 적절한 거. 우리 뭐라 그랬죠? 흘러내린다라고 얘기했었죠. 찾아볼까요? 3번, run out of your nose. 그렇죠. 코 밖으로 나온 흘러나온다. 3번이 되겠죠. 오케이. 단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8분밖에 안 돼. 글이 되게 짧았죠. 그렇죠. 이건 이따 하면 되지 뭐. Necessarily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dust하고 dirt가 두개다 나왔죠. 여기서 그렇죠. 먼지는 둘다 먼지란 뜻이죠. 그 다음에 throat 외워야 되고요. lung은 알죠? lung 보통 다 알더라고. 뭐 lung cancer 그래갖고 폐암 뭐 이런 걸로 뭐랑 많이 나오죠. 매운 음식을 먹을 때도 콧물이 나오는데 이유는 매운 향이 코 점막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난 이건 모르는데 나 뜨거운 거 먹으면 콧물 많이 나오던데. 나만 그런가? 뜨거운 음식 먹으면 국물 음식, 스팀이 많이 나오는 그런 거 먹으면 나는 콧물이 좀 나오더라고. 오케이, 요 정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